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까루나입니다. 혹시 캄보디아에 여행을 오면은 어떤 선물을 사야 될지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가면 좋은 선물 6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에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을 만나서 드릴 선물을 오늘 사려고 해요. 어떤 선물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캄폿 후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캄폿, 현지어로 껌폿, 캄보디아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캄폿에서 자란 농작물들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맛이 좋냐면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할 때 캄폿에서 자란 후추가 까다로운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캄폿 두리안, 캄폿 코코넛 등 맛있다고 유명한 농작물들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폿 후추를 지역 특산물로 선정해서 재배와 유통 과정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많은 나라들에 수출도 하며 캄보디아의 탑10 프로덕트로 성장시켰습니다. 캄폿 후추는 그린페퍼, 블랙페퍼, 레드페퍼, 화이트페퍼 등으로 나뉘는데 그린페퍼는 건조 과정 전의 통후추라서 해외로 수출되기 어렵고 주로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블랙페퍼, 레드페퍼, 화이트페퍼는 통후추나 분말 형태로 유통되어서 마트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캄폿 후추는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왜 그렇게 유명한지, 어째서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팜슈가는 팜나무의 꽃에서 수액을 채취한 후 끓여서 만든 천연설탕입니다. 화학가공을 하지 않아서 일반 백설탕보다 당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특유의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의 단맛이 일품인 캄보디아 특산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먹는 현지 음식들이 달달하면서도 자꾸만 감칠맛이 느껴지는 건 아마 이 팜슈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팜슈가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설탕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천연 팜슈가를 한 통씩 사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한다고도 합니다. 캄보디아를 여행할 때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쌀국수죠. 돼지고기 육수에 가는 면발이 특징인 캄보디아 쌀국수 꾸이띠오. 베트남 쌀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음식이라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여행이 다 끝나면 캄보디아에서 먹었던 쌀국수가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 바로 캄보디아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굿 쌀국수입니다. 맛도 나름 괜찮고 간편하게 해드실 수 있어요. 가격도 하나에 $0.5, 매우 저렴하죠? 이 쌀국수 라면은 끓여 먹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담아서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견과류인 캐시넛. 캄보디아가 캐시넛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인지 캄보디아에 여행 왔다 가시는 분들 중에 캐시넛을 사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철분도 많고 엽산도 풍부해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임산부께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캐시넛을 구매하실 때는 생으로 된 것인지 볶아져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동남아 여행 와서 맛있는 망고를 맛보고 나면 한국에 돌아갈 때 달콤한 망고 몇 킬로 사가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량이어도 외국서 들여오는 생과일은 공항에서 무조건 압수입니다. 해충 전염 위험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과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에서 망고를 사가지고 가려면 선택지가 건망고로 좁아지는데요. 질겅질겅 씹어먹는 건망고도 나름 매력적이랍니다. 예전엔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TV를 볼 때 과자를 주로 먹었었는데 요즘엔 이 건망고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젠 캄보디아 망고가 한국으로 정식 수출된다고 하니 한국에서 건망고가 아니라 생망고도 맛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도 건망고도 건망고만의 매력이 있으니 캄보디아 쇼핑 리스트에 추가해주세요. 캄보디아에는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건강식품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캄보디아의 모링가와 노니가 굉장히 핫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링가와 노니로 만든 화장품까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모링가와 노니를 환이나 분말로 많이 만들어서 파는데요. 이게 또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건강식품은 바로 그라비올라잎입니다. 그라비올라는 항산화 활성 물질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고 소염 작용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그라비올라 잎이 아닌 과일을 주로 먹는데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건강식품들은 자연식품으로 효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체질과 복용 방법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캄보디아에서 꼭 사가야 하는 필수 쇼핑 선물 리스트 탑6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두었다가 내가 써도 좋고 선물해도 좋은 제품들을 선별해 보았는데요. 혹시 제가 놓친 품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 까로나였습니다. 주무립리에요.